네, 안녕하세요. 배준비월드의 배준비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인트로에서 보셨겠지만 이번 영상은 209 에비뉴에서 제품만을 제공받고서 촬영을 하고 있는 리뷰 영상입니다. 뭐 경제적인 다른 건 받지 않았고 이제 책상 그리고 수납장 이렇게 두 가지를 협찬받아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품 제로스테이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제로스테이션, 209 에비뉴의 제로스테이션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베이직, 스탠다드, 타워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베이직은 이제 상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기본형 책상을 생각하시면 되고, 스탠다드형은 모니터 받침처럼 이렇게 상판에 하나 추가로 선반이 달려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워형은 위쪽에 타공판이 붙어있고 상단에 선반이 추가로 붙어있어서 위쪽에 공간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수납하기에 좋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이 있지만 제가 이 스탠다드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제일 컸는데요. 하나는 위쪽에 타공판을 두기에는 제 방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조금 협소해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벽 쪽에다가 제가 지지를 했었던 걸 오픈형으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책상을 옮기면서 모니터 암을 편하게 달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타워형 자체에도 모니터 암을 달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홈이 존재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도 보고 플스 게임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기 위해 스탠다드를 골랐고요. 이 제로스테이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상판과 프레임 모두 이제 색상을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느낌에 따라서 원목의 느낌을 내실 수도 있고 화이트, 블랙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상판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1200mm, 1500mm, 1800mm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 규모가 작기 때문에 1200mm를 선택을 했고, 대부분의 작업은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집에선 정말 쉴 수 있는 간단한 셋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단 선반을 추가로 하시던가 아니면 액세서리 거리, 뭐 헤드폰 거리, 거치대 여러 가지를 다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필요에 맞게 경제적인 부분까지 허용이 되신다면 옵션을 추가해서 나만의 데스크 셋업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품을 받고 나서 조립을 직접 하는 구조인데, 이 책상의 조립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여분의 나사까지 포함해서 피스와 이제 드라이버 그 다음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조립을 직접 해본 결과 웬만하면 전동 드릴을 사용해서 조립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드라이버로도 충분히 가능은 하신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아플 수가 있어서 전동 드릴 있으신 분들은 드릴을 써주시면 좋겠고,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튼튼한 책상이기 때문에 프레임의 무게랑 책상 상판의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혼자 조립하실 때 조금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2인 1조로 같이 조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자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1500 사이즈 까지는 혼자서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조립하실 때 설명서를 꼭 참고하셔서 다리의 위치 꼭 확인하시면서 조립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납장도 하나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됐는데, 이 수납장은 완제품으로 오기 때문에 바퀴만 달아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동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바퀴를 고정시키면은 고정 거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잡다한 박스들을 다 넣어서 공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느낀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점입니다. 이 책상의 이름이 제로 스테이션인 이유가 횡력, 옆으로 흔들리는 그 횡력이 제로에 가까워서 제로 스테이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책상과 지금 책상의 프레임의 두께를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1cm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일반 저가형 프레임 책상보다는 더 두꺼운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하판에 가장자리에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로 프레임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정말 견고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를 더 잘해주고 흔들림이 적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제가 올라가서 흔들어도 봤는데 거의 흔들림이 없이 잘 잡아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것 외에도 이 상판 자체가 무게를 굉장히 많이 버티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여러 직원분들께서 직접 올라가서 몇 명까지 올라갈 수 있나 확인도 해보시고 하시고, 저도 지금 이렇게 테스트 해봤던 것처럼 정말 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 제품 설명에 나와 있는 문구를 인용을 하자면 정말 튼튼하기 때문에 뭐 대물림을 해서 사용을 해도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느낀 장점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원하는 색 조합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책상 구조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곡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를 당겨서 앉아도 이제 팔이 걸리거나 불편하지 않고, 뒷면에도 똑같이 곡선이 있어서 모니터함을 다시는데도 조금 유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공판이 하단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그 뒤쪽에다가 잘 넣으면, 제가 선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깔끔해 보이게 숨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을 말씀드려야겠죠. 제가 느낀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이 책상뿐만 아니라 모든 검정색 상판의 숙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정색 상판의 경우에는 먼지라던가 고양이 털 그리고 손자국들이 눈에 좀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게 익숙해서 그러려니 하고 사용을 했는데, 책상에 손자국 남는거나 아니면 먼지 쌓이는 것 때문에 자주 관리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책상을 다른 책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책상들은 티가 안 나는데 검정색을 고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아직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걸 찾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단점이 느껴진다면 제가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리뷰였습니다. 책상 자체를 기존보다는 많이 큰 책상, 그리고 목적에 맞는 책상으로 원하는 대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도 느껴봤고, 뭐 한 가지 정도의 단점도 느껴봤었던 것 같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조합도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리뷰 참고하셔서 내가 원하는 느낌에 맞게끔 책상을 조합을 해서 데스크 셋업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9 에비뉴 제로 스테이션 스탠다드형의 리뷰를 마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